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부하 여러분들의 리포터 현정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 대 경남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관전 포인트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제골을 넣는다. 두 번째, 승리한다. 세 번째, 승격한다. 네 번째, K리그 1으로 직행한다. 야! 네, 오늘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지금 바로 경기 보러 가시죠. 고고! 네, 여러분 이제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경기 원정 버스가 총 14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정말 홈 경기처럼 오늘 경기를 꾸며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금 경기를 응원하고 계실지 함께 만나볼게요. 고고! 네, 오늘의 네,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최강 부산 최강 미나 아나운서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자 정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올 시즌 정말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젠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안양과의 경기가 진짜 너무 마음이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서 그 순간만큼은 네,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올 시즌 부산 아이파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최강의 부산. 오, 말 그대로 최강 부산. 최강의 부산.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안녕! 화이팅! 마누엘라는 처음이라서 안녕하세요. 네, 부산 아이파크 리포터 장현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 인터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유니폼이 너무 눈에 띄어서 네, 제가 경기장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폼을 입으신 분을 찾아서요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부산 아이파크가 참 희로애락이 많은 팀이었잖아요. 올해 본인에게 부산 아이파크는 다섯 글자로? 그냥 나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고향도 부산이고 하고 자체 축구도 좋아하는데 그냥 뭐 나를 좋아하듯이 축구 우리 아이파크를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 정말 오늘 하나뿐인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 유니폼 소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내 혼자만의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한번 네. 뒤편도 보여주실까요? 네. 와,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유니폼을 입고 부산은 나이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아이파크 화이팅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부산 아이파크 화이팅! 네, 대화하시고 제 옆엔 지금 박주호 선수 나와 계신데요. 박주호 선수에게도 어김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나에게 부산 아이파크는 다섯 글자로? 저 개인적으로든 뭐든 상관없죠. 네, 네. 저는 조금 아쉬워.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두 경기를 못 뛰어서 부상으로 인해서 좀 못 뛰는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쉬움을 좀 K리그 1에서 풀고 싶으실 텐데 네, 다음 시즌에 임하는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오늘 경기 저희 분명 이길 거고 그래서 K1으로 꼭 갈 거기 때문에 가서는 K2보다 힘들겠지만 저희 선수들끼리 잘 똘똘 뭉쳐서 또 더 좋은 위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저는 모든 뭐 팬분들 기억 남는데요. 아, 그런 거 말고요. 네, 네, 외국인 그때 인터뷰하셨던 아, 네네네, 네, 그 친구가 많이 기억에 남고 방금도 또 인사했고 네. 우리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꼭 끝낼게요. 네, 2019년 너무 많은 응원을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오늘 마지막 경기 잘 치르고 저희가 꼭 1부 리그에 갈 거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경기 시작 16분 전인데요. 16분 전에 리포터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의 라인업을 보고요.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라인업을 적어놔요. 힘들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기 보시죠. 저는 절대 이 텐션에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장 오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이 떨리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일부러 K리그 앤썸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서 K리그 앤썸도 같이 들어보세요. 진짜 심장이 도키도키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주심에 실이 올렸습니다. 하나원 K리그 2019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의 부처 부산 아이파크의 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티구 티구. 오, 어디? 디에고 계속해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러 쪽에 연결. 허블러 뒷공간 다시 디에고의 크로스. 지금에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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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헤드킥. 저희가 딱 바로 앞에서 이제 골라인 바로 앞에서 손을 맞고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명백한 키패입니다. 와, 제일 덜. 픽테이로 지금 한 점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 대박! 아이파크의 경기 연대의 주문을
드디어 부산이 승격을 했습니다. 와! 오늘도 경기장 밖에 나왔을 때 가장 기쁨의 포효를 보여주신 분들인데요. 이 기쁨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아까 호블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아 이거 승격이구나 확신을 하셨나요? 아, 네. 그 느낌이 왠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쵸, 왠지 오늘 딱 올 때부터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아 끝났다 우리는 이제 1부 간다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올해 고생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올해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또 더 재밌는 게임 보여주실 겁니다. 내년에도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친구들 혹시 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도망가지? 네. 주장이 누구예요? 네, 네. 아, 주장님. 같이 주장님 필두로 최강선수 한번 가볼래요? 가자.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어, 얼른 가자. 옆으로 옆으로. 의심 보여줘야지. 그럼 어디 가자. 오 최강부산 자 출발! 오 최강부산 자 출발! 나가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오 최강부산 오 최강부산 자 출발! 오 최강부산 자 출발! 나가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오 최강부산 부산의 파크!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는 유튜브 아싸풋볼 채널인데요. 저희는 이제 직관 다니는 재미가 저희끼리 이렇게 노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려고 그런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오늘만큼은 최고 인싸풋볼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승리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자면? 성국형! 점프! 점프! 간다! 간다! 간다, 이거! 그럼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내년에는 K리그1에서 네, 선수를 보여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 자리 돌아간 거예요, 이제. 이제 다시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은 저희는 또 열심히 응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우리 자리 돌아왔어요. 21년에 아침 갑시다! 와!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싸풋볼 화이팅!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싸풋볼 화이팅! 화이팅! 어, 머리 아파. 소리를 너무 질렀어.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어, 제가 무사! 출발! 나가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아, 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해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네,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자면? 와! 나가자! 출발! 우리 선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다고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죠. 아, 부산 해파크 선수단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페널티 와 너무 크게 와 우리가 어떡해 인터뷰 갑자기 축하합니다 부산의 승격을 축하합니다 후 드디어 부산이 승격을 했습니다. 올 한해 미니 프론트로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을 승격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진짜 아직까지는 믿기지 않지만 진짜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요. 유빈 씨는요? 어, 지금도 입꼬리가 내려갈 생각 안 하는데 아 진짜 너무 바래왔던 거고 그래서 제가 미니 프론트 했을 때 승격해서 너무 좋아요. 올 시즌 나에게 부산 아이파크랑 부산이 1등 맞습니다. 유빈 씨에게는? 나 이게 부산. 오, 부산.
부산이 1등, 마 이게 부산. 와,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미니프런트로 함께 하셨는데 정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간다!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저희는 K리그1에서 다시 네, 찾아뵙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팀들이 기다리고 있는 K리그1에서 부산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2020,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다음에는 우리 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침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끝이자 시작이 될 오늘 경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영상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